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다음 영상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원단은 골덴이에요. 요즘 골덴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겨울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네요. 디자인은 얘는 지금 더블 여밈인데요. 여기 단추는 7cm 정도 더블 여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하시기 전에 디자인 보시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디자인 일기를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뭐가 틀린지 그거를 좀 보시면 이게 연습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디자인 보시기 제거 보시기 전에 디자인 딱 보시고 스톱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먼저 디자인 일기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읽은 거랑 뭐가 틀린지 그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배우는 게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여밈은 더블 여밈인데 7에서 8 정도 작으면 6 정도 쓰셔도 될것 같은데 6에서 8그 사이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7cm 쓸 생각이고요. 단추가 지금 이 위에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위 하나, 둘, 세 개. 단추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길이가 앞길이하고 뒷길이하고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길이 차이가 앞길이하고 뒷길이하고 난다고 보시면 되고. 뒷길이가 장단지 중심에서 조금 덜 왔다. 이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길이는 여러분들 앞에 갈라져서 조금 이렇게 양쪽 다리가 갈라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밑단은 다 접어봐갔고요. 지금 소매에는 이렇게 안감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감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골덴이다 보니 안감을 전혀 안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게다가 상의 겉에다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안감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빔을 혹시 넣으시려면 제일 얇은 거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툼하면, 옷이 안쪽이 안감이 두툼하면 아시겠지만, 맵시가 안 나요, 옷이. 근데 이거는 막 추워서 입는 옷이 아니고, 약간의 맵시도 좀 있는 그런 그 옷이에요. 겉에다 입기는 하지만, 너무 추울 때 입는 옷은 아니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여기 목 보세요. 칼라. 칼라가 약간 파졌어요. 옆목이. 그래서 너무 추울 때 입는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다가 제 생각에는 누비까지 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런데 뒤에가 플레어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추울 때는 입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 날씨, 지금 요 정도 날씨에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약간 파인 상태로 해서 칼라가 뒤로 이렇게 젖혀진 느낌이거든요. 물론 DP로 착의 상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옆목이 일단은 고시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옆목이 조금 팔 수도 있겠, 팠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고, 안목은 이런 경우에는 안 파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옆목을 보면 조금 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깨는 그냥 세딘이에요. 세딘인데 이 옷이 지금 뒤에 플레어 있고 앞에도 약간 플레어 느낌이 조금 있어서 조금 제가 벌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드롭 숄더가 아니고 옷의 디자인의 컨셉에 따라서 이 어깨가 약간 내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옆에 이 웰트 포켓이 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웰트 포켓 하나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소매 올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올려지는 거라 이것만 봐도 너무 추울 때 입는 옷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소매통은 그다 크지는 않아요. 몸판은 큰데 이거의 몸판에 비해서 소매통은 너무 크지는 않다. 이 느낌이고요. 지금 여기 어깨 보시면 제가 좀 이게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이즈분을 안는 것 같아요. 세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지금 당겨요. 물론 봉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가 약간 당기는 거 보니까 이즈분은 안 넣고 그냥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즈분을 조금 넣을게요. 이게 뭐 제대로 달렸다고는 제가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즈분을 넣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뒷판은, 지금, 도시카를 한참 안 그려가지고, 뒷판이 이렇게 해서 플레어가 이렇게 졌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뒷판이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에 삼각으로 된 되게 큰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영화 느낌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는. 그래서, 물론, 이거 입으시는 분들이 40대 후반 정도까지 좀 영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 정도까지 입으실 것 같고, 와이셔츠 컬러 좋아하시는 분이면 충분히 입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컬러는 그 스탠 컬러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젖히면 오픈 컬러로 입을 수도 있고, 닫으면 스탠 컬러로 보이는 그 컬러인데, 지금 컬러도 여기 가장자리가 여유분이 좀 작아요, 얘가. 그래서 당기는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제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스탠 컬러라 안쪽에 그 받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밴드가 없는 스탠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안쪽에 그 심지로 밴드 역할을 할수 있게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저는 78cm 뒷판입니다. 앞판하고 언밸런스라서 앞판은 더 짧아야 돼요. 캐스팅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게 60cm 자고요. 자, 18, 그래서 60, 18cm. 자, 이거 체크하시고, 길이는 여러분들, 사이즈는, 모든 사이즈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추시면 되고, 이 여유분도 여러분들 스타일로 맞추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유분은 개인차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개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릴 수 있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유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맞추셔야 되세요. 네,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옷을 좀 작게 입는 편이고요. 코트나 재킷 같은 거는 여며서 입는 편이 아니고 오픈해서 입는 편이라 거의 100% 다 그렇게 입는 편이라 오픈해서 입으면 굳이 옷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 잠궈서 입을 거다 그러면 진짜 딱 맞게 그 정도로 핏을 줘요. 그래서 재킷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면 저는 2cm, 안 주면 1.5cm까지 줄 때도 있어요. 제옷할 때는.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이렇게 많이 커요. 보통 재킷 같은 경우에는 3에서 3.5, 4까지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차가 많은 부분이 여유분이에요. 그래서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타일로 넣으셔야 됩니다. 여유분은 주고 빼고, 빼고 주고 하는 그 과정이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나잘 못하는데 이러시지 마시고, 제가 여유분 줄때덜 주고, 더 주고, 그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위에부터 갈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옆목을 제가 1cm만 일단 팔게요. 1cm. 자, 겨울에, 나는 그냥 겨울에 입을 걸안팔 거다 그러면 뭐, 안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밑목은 0.5cm. 이렇게 파고, 이거 그리고 나갈게요.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위에 입는 상의 개념이라서 앞뒤 품을 조금씩 내셔야 되거든요. 자, 뒤품을 제가 1.5를 낼게요. 자, 어깨도 1.5cm 되겠습니다. 자, 품은 이제 이게 여유분이에요. 여유분은
여러분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3.5만 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고 줄이고 이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암홀은 지금 샘플은 그렇게 팔둘레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그래도 겉옷이고 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1은 타셔야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1만 제가 파겠습니다. 자, 그런데 팔둘레는 이거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팔둘레가 꽤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팔둘레 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팔둘레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를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그려보고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이걸로 그냥 해도 되면 그대로 할게요. 지금 상의 원형 가봉 해놓으신 부분이 제가 그 여러분들 팔둘레를 재서 여유분 4cm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도가 이거인 경우에 이 디자인 경우에 4cm 여유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디자인 샘플 보면 그래서 더 많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세 개를 제가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여기 겨드랑점 옆모 뒤품, 자, 어깨 숄더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여기 둘레가 크신 분들은 이거가 이 라인을 어느 정도 그냥 쓰시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큰일 난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레어라서 얘를 더 내줘야 되거든요. 물론 2차 변형할 때 내줘도 괜찮기는 해요. 자, 일단 제가 4cm만 낼게요. 내고, 자, 여기랑 연결하겠습니다. 플레어하고 필요하면 더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앞판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앞판이 아직 진행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쳐내는 거는 앞판을 하고 2차 변형할 때 패턴을 자른 다음에 그때 맞춰서 옆선을 맞춘 다음에 하면 더 자연스럽게 더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그 통짜고요. 여기도 이렇게 골선으로 재단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디자인 설명할 때 여기에 화살표가 큰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위치는 허리둘레선 위쪽 약간 위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3cm만 제가 올릴게요. 3cm, 2에서 3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 반대쪽 옆에서 이쪽으로 훅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꽤 넓거든요. 저거 되게 컨셉이 되게 넓다. 좀 넓어 보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넓어요. 자, 제가 16에서 17. 혹시 키가 좀 작으시거나 등치가 좀 작으시면 요것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14에서 15 쓰시고요. 지금 저는 요 정도면 16 정도는 써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16을 볼게요. 16 보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도 골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옆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서 화살표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화살표는 제가 옆선에서 볼게요. 자, 12cm 갈게요. 여기에서 12, 여기에서 12 가면 안 되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선이져서 똑같이 12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12, 직각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여기로 그려줄지, 이쪽으로 그려줄지 결정을 하시고요. 저는 이쪽으로, 얘를 끝으로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넓기 때문에 얘도 많이 들어가야지 그 모양이 살겠죠. 제가 3cm 볼게요. 자, 이게 16이니까 2등분 8cm. 자, 연결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1cm만 더 갈게요. 네, 그래서 화살표의 두께에 따라서 이게 더 가셔도 되고, 덜 가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뒷판 갈게요. 자, 뒷판 하기 전에 이거를 좀 재보세요. 밑에 좀. 자, 55cm거든요. 자, 앞판. 조금 아까 뒷판이라고 했나요? 자, 앞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이시죠? 자, 위에부터 갈게요. 옆목을 1cm를 팠기 때문에 얘도 같이 파주시고, 자, 밑에 목은 1.5cm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적어도 12cm 정도는 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띄워서 처음에 할 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밈은 제가 7cm 보겠습니다. 7cm. 자,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보여야 되겠어요. 이게 가끔가다. 카메라에서 벗어날 때가 가끔가다 있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서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어깨 가보겠습니다. 어깨 연장하시고요. 자, 1.5cm 내시고. 자, 아프면 네, 1.5cm 그냥 똑같이 낼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 어깨 좀 재볼게요. 뒷판 어깨가 다트가 있어서 제가 자꾸 까먹네요. 14.2cm 뒷판하고 그냥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깨를 뒷판하고 맞추세요. 그렇게 하고 1cm 여기 내고 품. 자, 4cm 밑에까지 그려주세요. 여기 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놓을게요. 4cm 그려주시고, 자, 암홀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이 직선이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목도 연결할게요. 포인트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옆 길이가 55cm거든요. 지금 55면 자, 여기 보시나요? 여기가 55예요.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언밸런스 길이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판을 몇 센치 여러분들이 칠 건지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가봉을 좀 꼭 하세요. 자, 제가 12cm를 뒷판에서 12cm를 올렸거든요. 12cm면 옆목점에서, 자, 여기가 앞목점이라고 생각하면 앞목점에서 길이를 재보세요. 저는 60 조금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잠시만요. 여기는 한55 정도 되거든요. 60, 앞목점에서 60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거든요. 60이면. 네, 일단 제가 60을 볼게요. 네, 이렇게 60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밸런스인 옷인 경우에는 앞에를 처진 분을 안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뒷판이 처지기 때문에 이게 크게 주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옆선도 4cm를 이렇게 해서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만 제가 벌릴 건데요. 2등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이시나요? 앞 중심.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센터 프론트 라인과 옆선, 햄라인 끝에서까지 2등분. 자, 18cm, 16cm 2등분 해서, 자, 여기 원래 옆목점하고 요거랑 연결해 보세요.
많이 말고 조금만 벌려주세요. 얘는 저는 안 벌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근데 지금 샘플 보면 입은 게 여기에 약간 그 주름이 이렇게 나온 주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조금 벌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물론 뒷판에 있는 여유분이 앞판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조금 벌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거 자를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뒷판은 제가 이걸 아직 안 그렸거든요. 이거 앞판하고 이따 변형하면서 이거 끝나고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정리를 안할 거예요. 이따 2차 변형하기 전에 자른 다음에 밑단 정리하고 2차 변형하고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홀 재보시고요. 자, 26cm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뒷판. 뒷판도 꽤 나올 겁니다. 네, 동일하게 나오네요. 저는 높이 하시고요. 자, 여기 뒷판 2등분 지금 해볼까요? 자, 31.5. 하시고 여기도 연목점하고 2등분 햄라인 2등분 선하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커넥트. 자, 여기 자를 거고요. 얘를 벌리면 이 위치가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벌려놓고 다시 제가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매가 앞뒤 판이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앞판 칼라 그리고 나갈게요. 자, 칼라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칼라를 여기 좀 그려봤거든요. 자, 진행할게요. 자, 여기 연장하시고요. 기본 여기 칼라 연목점, 아, 이그 변형된 연목점 칼라에서 0.5cm만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시고요. 여기에서 2.5cm 앞으로 가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점, 센터 프론트 라인 점하고 1.5cm 내려온 선입니다. 이거랑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고요. 서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2.5cm 이동.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뒷목을 보세요. 자, 뒷목 저는 9.8cm입니다. 9.8.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2.5cm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랑 연결, 연목 0.5cm 이동한 곳이랑 연목 연결하시고, 자, 9.8cm 뒷목을 여기에서 다시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세요. 되셨죠? 자, 제가 11cm만 할게요. 11cm. 자, 여기도 11cm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하세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 이거 위치는 여기에서 제가 6cm를 올라갔거든요. 6cm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포인트부터 여기까지는 자, 11.5cm 볼게요. 여기 칼라 앞에 크기입니다. 얘가 칼라가 조금 커요. 그래서 11.5cm 그렇게 하고, 자, 곡자로 여기 포인트는 뒷목이 포인트예요. 9.8cm 여기에서부터 여기 앞에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이렇게 약간 곡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기 뾰족해지지 않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0.5cm 들어간 데를 제가 안 그려줬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더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위 칼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벌릴 거거든요. 자, 앞에는 안 벌리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포인트로 해서 이동된 포인트 여기에서 자, 여기 3등분 나누세요. 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3등분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서 자, 여기는 벌리시면 안 되고 여기를 제가 벌려줄 건데 이건 제가 벌리고 2차 변형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일단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단추가 지금 30mm 정도? 25mm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이 옷에는. 자, 30mm 정도 하시고요. 자, 2.5cm 밑으로 내려올게요. 3cm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단추가 30mm면 여기도 같이 30cm를 내려오, 30mm를 같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그냥 30mm 내려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여기는, 이 길이는 제가 수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밑에 거 먼저 잡아놓고 위에 거를 잡아보세요. 자, 20cm 전 올라올게요. 2cm는 여러분들의 재킷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네, 20cm 전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등분. 저는 17.5cm 이렇게 자 여기 앞에는 여기도 30mm면 보통은 30mm를 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2.5cm만 제가 이렇게 자 단추 3cm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이라서 이쪽에도 단추가 하나 있거든요. 단추가 여기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4.5cm거든요. 여기에서 4.5cm 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에서 4.5.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가 7cm니까 여기서부터 7cm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7cm. 자, 근데 이걸 단추를 그려놓으면 안쪽에 있는 거랑의 느낌이 약간 틀리거든요. 이 단추도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리면 이것도 디자인의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얘가 좁거나 넓거나에 따라서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옷의 전체적인 밸런스랑 맞춰서 얘 간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단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30mm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앞판에 주머니 제가 아직 안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벌어질 거라서 주머니 위치를 그때 잡으셔도 되는데 벌어진 상태로 주머니 위치를 잡으면 거기서 잡으면 그 기본 잡아 나가는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놓고 벌린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연목점 변하지 않은 연목점에서 자, 45cm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 요선에서 3cm가 내려왔네요. 자, 여기거든요.
얘는 이런 이 주머니라서 보통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15cm면 7.5, 7.5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 소매 팔 길이에 따라서 얘가 틀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그 상의 길이에 따라서 주머니 속이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임의로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얘는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해도 주머니가 충분히 나와서 이대로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6cm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자, 12.5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사선만 치면 돼요. 8.5cm.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살짝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15cm 할 거니까 7.5cm가 여기 걸치고 15cm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16cm를 볼게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작아 보이네요. 이게 옷이 크다 보니. 자,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좀 좁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3.5에서 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4cm 볼게요. 등치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3.5, 그 다음에 가슴둘레 90 이상이면 4, 그 전이면 3.5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뒤쪽에 디테일, 화살표 디테일 보니까 조금 그 영한 느낌으로 해서 좀 과하게 이 느낌이거든요. 얘도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얘, 여, 이거의 식선은 이렇게입니다. 그다음에 칼라의 식선은 이렇게고요. 이거는 2차 변형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렇게입니다. 앞판은 살짝만 제가 벌릴 거예요. 그다음에 뒷판. 자, 이거는 지금 골덴 소재로 하면 얘를 식설을 이렇게 지금 샘플에는 돼 있어요. 근데 골덴으로 하면 옆으로 하면 아시겠지만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틀리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고, 색깔이 틀린 거나 싫다 그럼 맞추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해서 진한 색깔로 저는 보통 하거든요. 얘가 옆으로 이그 옆으로 이렇게 돌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색깔은 틀리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얘를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색깔이 다른 그 모습도 이 샘플의 이 디자인의 한 가지 요소예요. 디자인의 요소로 지금 디자이너는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제가 나중에 뒷판을, 이거 패턴 올릴 때 뒷판을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그때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선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게 중심선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이동을 할게요. 5cm. 이쪽하고 틀려서. 안 쓰고. 그다음에 자, 소매 길이는 어깨가 1.5cm가 내려왔거든요. 그거를 그냥 감안 안 하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저거는 저 소매 어깨에 드롭이 된건 드롭됐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냥 옷이 커져서, 다른 것도 물론 드롭된 상태도 옷이 커져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게 커진 거는 이 옷의 그, 이옷 컨셉이 드롭 소매가 아니고 옷을 조금 크게 입는 데에서 1.5cm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매 길이를 저렇게 안 빼고 그냥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뺄 거야. 그러면 뭐 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자, 1cm만 빼볼게요. 그냥 얘기한 김에.
뭐 크게 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자 1cm만 빼고 소매 길이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소매 산인데요. 소매가 26이거든요. 소매 아무리 자 저거를 4로 제가 나눠 볼게요. 자, 26. 자, 곱하기 2를 해야지 앞뒤판이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52cm. 자, 나누기 4로 해볼게요. 그러면 13cm가 나오거든요. 그냥 써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더하기. 자, 2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더하기 2를 하면 15거든요. 제가 15를 할게요. 15cm, 15cm. 자, 그래서 여기는 소매 산은 AH 암호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4 더하기 2cm. 이게 소매 산의 이 디자인의 소매 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암호를 계측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앞판. 이쪽이 뒷판 가겠습니다. 자, 청색으로 그릴게요. 자, 26cm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포인트에서 26cm.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26 가시고, 이쪽에서도 26cm. 26 맞추고, 여기 1cm 맞추시면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그리시고, 자, 이거 재봤더니 만만치 않게 크네요. 42cm 정도 나오네요. 네, 뭐, 그렇게. 네, 이 정도면 뭐, 너무 크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크겠네. 편할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느낌 같아요. 자, 여기를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자, 20점. 8cm거든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20.8. 자, 이쪽도 20.8cm. 크게 연결하시고, 이쪽도 연결하시고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 부분 있어요. 5.5, 6cm. 자, 5cm. 여기 3cm. 위 연결. 여기도 연결. 자, 암홀. 라운드 그리시고, 돌려서 밑에.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팔 둘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재보세요. 자 제가 41.5cm거든요. 여기를 몇 cm 할지 정하셔서 제가 30 볼게요. 마이너스 30 해보세요. 그러면 10, 11.5네요. 자 나누기 2. 그러면 5.25cm네요. 양쪽에서 5.25cm를 빼세요. 5.25cm. 자, 여기랑 연결 위에랑. 사선이 꽤 졌네요. 그죠? 자, 0.5cm 내고, 0.5cm 내고. 여기랑 연결하시고. 이거 안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조가 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말았을 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자 여기는 시작점은 자 28cm 잡을게요. 여기 중심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3cm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심에서 1.5cm 여기서 3cm 그리시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얘를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11. 이 정도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길이 다, 네,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길이까지.
소매 길이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를 더 길게 하면 얘를 내렸을 때 얘가 보이거든요. 뭐 보여도 그렇게 밉지는 않겠지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이 좀 작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1cm 올라와서 삼각으로 빠지지 않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추구멍을 이렇게 15mm 하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추는 여기에다 달거나 이 위치 접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입을 건지 그거 정해서 거기에다 단추를 다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11cm 할 거다. 그러면 다시 11cm 올라가면 여기고, 그러면 지금 이 단추 위치가 1cm 올라온 곳이니까 10cm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거든요.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그래서 여기 단추구멍하고 올려서 여기 채우시고, 그러면 10에서 11cm 정도 단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자, 식서. 인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식서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얘는 2차 변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변형이 플레어라서 식서 방향이 변해요. 그때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몸판을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커팅 라인 여기서 그리고 갈게요. 자, 목입니다. 어깨, 그 다음에 아몰, 옆선. 자, 일단 이렇게 자르시고요. 소매는 이 선이고, 0.5cm 내려온 거. 자, 아몰. 그리시고, 2판입니다. 앞판, 몸판은 이렇게 하고, 자, 밑단. 여기 살짝 겹쳤네요. 이렇게고요. 돌려서 자, 여기는 이렇게 0.5cm 들어간 곳이 앞판의 목입니다.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잘라서 2차 변형 칼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 2차 변형하겠습니다. 뒷판이에요. 이거 자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놓고 이제 얼마큼 벌릴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5, 여기 10,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예, 저도 벌려봐야 알아요. 저도 할 때마다 이제 디자인이 다 틀리니까 5cm.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5cm 위에는 0포인트. 분이 수월치 않게 많아요. 생각보다 10cm 벌리시고.
조금 안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 밑단은 그냥 연결하시면 되고, 자 여기 약간 곡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깎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를 덮어지게 할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 네, 1.5만 더 벌려볼게요. 1.5cm. 자, 요 길이 맞추시고, 뭐,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5.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골선이 변했습니다. 식사 방향이 이렇게 됐고요. 저 위에가 조금 떨어졌네. 자, 식사 방향이 여기를 조금만 쓸게요. 저 위에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여기다 그릴게요. 자, 앞판이 앞판이고요. 자, 앞판 옆선을 한번 대보세요. 요거는 내지 않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네,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깎아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금 요 정도면 이 정도 그냥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각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저는 조금 앞에를 좀 치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안목점으로 쟀을 때 여기 가리는 정도가 이 정도라서 얘를 더 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옷 할 때마다 사실은 가봉을 좀 해보시면 좋거든요. 가봉을 좀 해보세요. 하실 때마다 좀 귀찮더라도. 자, 여기 밑단, 뒷판 밑단을 제가 2cm만 내서 여기가 그 너무 지지 않아서, 차이가 너무 지지 않아서 2cm만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게요.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0.5cm 정도 내줄 것 같아요. 내야 될 것 같아요. 0.5 정도 내서. 이렇게 놓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얘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 라인은 그냥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0.8cm가 제가 내줬어요.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이 이렇게 해서 다시 생겼고요. 이렇게 이 라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잘라서 쓰시면 되고, 앞판은 우선은 자를게요. 앞판은 뒷판처럼 많이 안 내셔도 돼요. 그냥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얘를 여기다가. 어떤 걸로 써서.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5cm 정도만 벌려보세요. 앞판은 너무 많이 안 벌려도 괜찮아요. 자 5cm 5에서 7 요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까 여기 0.8cm 내서 여기 지금 벌렸더니 약간 여기 곡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처음에 봤을 때보다 조금 봤을 때 아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네, 여기가 조금 채워지면서 좀 내려오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쓰셔도 되고 여기만 이렇게 채우세요. 이거는 요 정도. 네, 이거는 뭐 더 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대로 잘라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에 자, 이거는 칼라거든요. 제가 조금만 낼게요. 많이 안 내고. 네, 핏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자, 중심 0.5. 여기. 0.5cm. 0.5는 그냥 눈으로 읽기가 돼서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다 0.5를 벌려볼게요. 그 정도만 벌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그 어깨거든요. 여기가 당기는 거에 있어서 여기가 제일 방해를 많이 받아요. 뒤 중심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조금 더 벌리셔도 돼요. 자, 제가 1cm 볼게요. 여기는 1cm 이렇게 벌려서 나머지는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 직각으로 채우시고 네, 여기는 칼라에서 잘린 곳이라서 이렇게 해서 채우시면 되세요. 네, 이대로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칼라가 샘플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칼라가 별로 이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게요. 그래서 샘플 보고 이렇게 만들다가 제가 별로 이쁠 것 같지 않은 곳은 임의로 제가 고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거는 여기를 샘플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쳐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치고 얘를 더 벌리면 얘처럼 내려오게 돼요. 끝이 여기가 도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잘라서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